5월 첫 주,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첫 번째 말씀,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우월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주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삽니다. 붙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또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제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견뎌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에 힘써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건강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 근데 여러분, 이 건강 문제는 지키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또한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는 건강이 잘 지냈다가도 오늘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잘 관리하지 못한 건강이 어느 날 몸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영적인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려면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데,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키라.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바르게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이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수고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지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의 순간이 몰려오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의 질병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꾸준히 건강을 지켜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확연히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느냐의 문제가 바로 영적 건강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지켜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게으리 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와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되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훈련이 꾸준히 쌓여서 결국은 신앙 영적 이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결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TV 프로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보는 게 몇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예전에 TV 프로에서 이 텍사스 레인저 이 야구구단에서 우리 한국 선수로 이 선수 생활을 했던 추신수 선수라고 있는데 그 추신수 선수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경기가 있던 없던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몸을 만들어도 때로는 경기할 때 힘이 드는데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예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운동을 놓치면 원래 몸을 만드는데 더 많은 고통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왜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막 줄어드는 것, 슈링크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근육을 다시 만들려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몇 킬로를 뛰죠? 경기에서 42.195킬로를 뜁니다. 엄청난 거리를 뛰는데 이 거리를 뛰기 위해서 매일 선수생활 은퇴하기 전까지 매일을 10km에서 20km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달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뛰는 훈련이 없으면 정말 시합에 나가서는 절대로 그 42.195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한 한결같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세상의 일로 바쁜 일이 생겨도 심지어 코로나가 터져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분명한 것은
또 어떤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그 유혹들을 결국은 그 성도님들은 물리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천국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훈련된 주님의 제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16년간 한 자리에서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매 학기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훈련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런 게 없어요. 또 영적 건강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기도의 훈련이 한결같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우리는 영적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해버리면 결국 거기서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냥 영적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더라는 거죠. 세상 풍파를 이겨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건강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25절 말씀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15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보면요, 이 혈루증은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혈루증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부정한 병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왜요? 주님 앞에 성전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 병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잃고 관계도 잃고 돈도 잃고 더 나아가 영적 생활 예배까지 다 잃어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뭘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She heard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던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장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가장 어렵고 낙심한 순간에, 가장 두렵고 연약해진 순간에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듣는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지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지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이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손이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그래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의 율법에는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의 끈 붙들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26절 우리 봤잖아요. 많은 의원들에게 돈 다 허비하고 권력 짓고 정말 의사 잡고 가족 잡고 세상의 끈 붙들어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손 없을까? 누구의 손을 붙들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손 붙잡기도 하고 권력의 손 붙잡기도 하고 물질의 손 붙잡기도 하고 부모의 손, 자식의 손, 친구의 손 다 잡아봤는데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손이 이 땅에는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가난한 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결국 빈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 원합니다. 힘 있는 옷 붙들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옷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시 세상의 옷 붙들고 행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결국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들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붙들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붙들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손 옷자락 붙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고요?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았더니 구원함을 받았어. 붙드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아니, 평안은 커녕 왜 아직도 코로나 같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마스크 뒤에 숨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세상에 엉뚱한 옷자락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의 이 몸, 교회, 이 몸을 감싸는 옷자락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옷자락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옷자락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옷자락, 용서의 옷자락, 긍휼의 옷자락, 섬김의 옷자락입니다. 그것 붙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평안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내 옷자락 잡았구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부터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건강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고 그 건강을 얻어서 평안을 전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옷자락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드니까 구원이 있고 붙드니까 바로 평안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이 그림이 바로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서 계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도, 그렇죠? 전에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옷자락도 스치고 부딪히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과 계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들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자락을 손을 대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둘러싸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사람과도 부딪히고 뒷사람과도 부딪히고 옆사람과도 부딪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성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앞뒤 좌우에서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딪히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 여러 번 그들의 몸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의미 없는 부딪힘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아무리 오랜 세월 머물러 있어도 진정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진정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구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갈급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오늘 설교가 이상해도, 아무리 오늘 설교가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심정 가운데 은혜 받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돌아보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내 모습을 주님이 알아봐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치유는 물론 구원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우리는 이 시간 의미 없는 세상의 부딪힘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됩니다. 자존심 상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평안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내가 지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만났어. 영혼의 병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 주님 만졌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 주님 옷을 내가 만졌어.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주님 만졌습니다. 내가 살아야겠기에 주님 만졌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마음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주님을 모르는 가정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픔이 있는 가정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금까지 숨겨온 그 가정의 문제를 안고 고독의 눈물 흘리며 있는 가정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주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화의 웃음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몸만 나오지 마시고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선도되어 건강할지어다. 아멘.